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제가 2호점 낸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구들하고 장비 그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툴카트 세트를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툴카트가 보통 한 4-50만원 정도 저희가 끌고 다니는 거 하는데, 저렴한 것들이. 근데 그 안에 뭐 한 250피스 정도 되는 공구 세트가 들어가 있는 툴카트 세트가 80만원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런치 코리아 제품이고요. 그 제품이 지금 구로 쪽에 지금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공구 세트가 뭐 우리가 쓸만한 연장들이 들어있는지, 뭐 250피스라고 해도 쓸만한 연장들이 없으면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가서 그 내용물과 구성품들을 보고 뭐 괜찮다고 하면 구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그걸 먼저 한번 가서 보고 그 거기서 연장 세트들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볼게요. 7단이네요. 7단이고 바퀴 들어가고 가성비는 와, 완전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거 보여주면은 열의 문열 다 사요. 네. 런치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툴카트가 도착했어요. 이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툴카트고, 일단은 사이드면에는 여기 포크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포크들도 걸 수 있고, 위에는 뭐 크기가 평이한데 락킹 장치가 있고, 물론 막 서랍이 막 부드럽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렴한 툴카트니까 이게 지금 8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요. 2분의 1 렌치, 8분의 3 렌치 라쳇, 4분의 1 라쳇 렌치가 들어가 있고, 2분의 1 익스텐션, 83 익스텐션, 그리고 요 와블 소켓, 유니버셜 조인트 소켓, 그리고 4분의 1 익스텐션까지 들어가 있고, 사켓은 지금 4.5 이렇게 해서 14mm까지 있어요. 4분의 1은 15까지는 있는데 여기는 14까지 있네요. 그리고 83은 6에서 19mm까지, 2분의 1은 8mm에서 32mm까지 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롱복스는 마찬가지로 14까지, 2분의 1은 15mm까지 롱복스 알이 들어가 있고요.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는 필 소켓으로는 17mm, 19mm, 21mm, 22mm 휠 소켓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게 휠 소켓은 휠 기스 나지 말라고 바깥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두 번째 서랍은 이렇게, 이거는 톡스인데 홀이 있는 톡스예요. 홀 톡스, 초점이 이렇게 한데 홀 톡스. 그리고 이거는 일반 홀이 없는 톡스. 얘네들은 육각 렌치들인데 28mm까지 있네요. 육각이 이게 큰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고, 요거는 12각 렌치. 그러니까 요거는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세트까지 있어요. 여기다 껴서. 그리고 톡스는 요 롱으로 되어 있는 요 톡스 연장이 따로 있고요. 육각은 이렇게 롱으로 되어 있는
육각렌치도 세트. 그리고 이놈이 제일 많이 쓰는 건가 보네요. 이거 임팩용 12각도 들어가 있네요. M18짜리. 그래서 여기 구성품들이 이번에는 거의 톱스 그리고 헥스 그런 연장들이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여기 좀 간촐하긴 한데요. 8mm에서 22mm까지 미리수 빠진 거 없이 라쳇 스패너예요. 라쳇 스패너. 스패너인데 한쪽이 라쳇으로 돼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풀고 조이고 할 수 있는 연장이고 고장들이 있는 연장이긴 한데요. 고장 나면 다른 거로 채울 수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다른 연장을 좀 놔도 되겠어요. 다음에는 망치 그리고 프라이어 그리고 이런 그 롱로즈 프라이어인데 꺾여 있는 거 펜치 립바 그리고 스냅링 프라이어까지 여러가지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 스냅링 프라이어는 이렇게 안으로 오므리는 거랑 벌리는 거 양쪽으로 두 가지 다 있고 꺾여진 스냅링 프라이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요런 부품들 요런 연장들은 유용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펀치 사실상 펀치는 이런 타입의 펀치는 저는 잘 안 쓰고요. 자동 펀치를 쓰는 게 더 편해요. 엔진 작업할 때 펀치를 좀 쓰거든요. 체크하려고. 요런 플라이어는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재질이 아주 뭐 나쁜 재질은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한 연장 툴박스, 툴카트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는 이런 톡스 연장인데 T자로 되어 있고 짧은 거는 이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역자 톡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역자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톡스랑 여기 헥스 그리고 헥스 연장들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건 다 헥스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다 톡스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사이즈들도 있어요. 그리고 연장 구성이 좀 알찬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아래 바로 위판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 뭐 일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종류 그리고 이런 데는 그 일자로 쓰는 톡스 연장인데 요런 거 말고 요런 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다가 복사리나 뭐 스패너로 꽂아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얘는 이제 쇠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망치질도 가능해요. 네, 사실 망치질보다는 연장을 꽂아서 쓰라는 목적이 더 크죠. 사실 요거 톡스는 T6부터 있어요. 6, 이런 사이즈들은 사실 정비 없이 별로 없거든요. T6, T8 뭐 이런 사이즈들은 사실 제가 진짜 뭐 하나 뜯으려고 하면 없어가지고 맨날 어디서 빌려서 쓰고 하고 있었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칸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건 장치가 따로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뭐 외부에 넣는 거 아니면 시건 장치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바퀴는 고정식 바퀴 하나, 그리고 이동식 바퀴, 회전식 바퀴, 그리고 여기 브레이킹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가 그렇지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 툴카트의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도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14, 15, 16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이 없고 19로 가요. 이게 수입차들은 18과 16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없고 4분의 1은 15까지도 안 나왔고 2분의 1 연장도 16과 18이 없어요. 그리고 83도 14, 15, 16, 17, 16이 없고 17, 18도 없고 19.
그래서 그 두 개가 구성품이 빠진 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아, 이게 수입차를 고치는 정비 업소에서는 16mm, 18mm는 아주 필수거든요. 스패너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네요. 16은 있는데 18이 없어요. 야, 스패너도 18이 없네.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오히려 9mm는 그렇게 많이 사용 빈도가 적은데 18을 좀 넣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장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품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구성품들이에요. 정작 딱 필요한 연장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오히려 요 시리즈가 제일 많이 쓰고 이런 게 좀 정신이 없이 구성을 해놓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나름 요 정도면 가성비는 훌륭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뭐 16, 18 뭐 샵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끼우면 되죠. 뭐.